잠깐만요. 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나르민의 집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르민의 집에서 숙박 중인데 지금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르미가 자요. 현재 시간이 새벽 1시 23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르미가 자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름이 몰래 오늘 나름이네 집 음식을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 상황 리얼리티입니다. 제가 왜 리얼리티라고 하는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이 나름이가 자고 있는 방이거든요. 조용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애옹이에요, 애옹이. 나름이 반려견인데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니까. 화이팅!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 지금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도 굉장히 조용히 내고 있어요.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뒤가 주방인데 여기다가 물을 담을게요. 아, 이거 물 틀면 또 소리 날 것 같은데. 아, 지금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물을 못 틀어. 잠시만요, 여러분. 아이씨. 여러분, 근데 가스 불 소리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화력이 엄청 좋네.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지금 가스 불 올려놨고요. 이제 또 세 번째 난관. 이거 까야 돼요. 참고로 이거 안경 알 없어요. 아니, 이래서 짜파게티 먹겠나. 아, 힘들다. 아, 근데 이거 멀티 하나 까니까 이게 또 나왔어요. 다섯 개 더 까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면이랑 스프랑 다 꺼내놨어요. 물 끓으면은 바로 넣고 끓여볼게요. 근데 짜파게티 혼자 먹으면 아쉬우니까 뒤에 나름이 냉장고를 털어볼게요. 냉장고 안에 한번 뭐가 있는지 볼까요? 든 게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먹방 유튜버의 냉장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나 지금 좋은 거 발견했어요. 치즈. 면치기 하면 소리가 날까봐 지금 면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맛있다. 여러분, 아까 냉장고에서 꺼내온 치즈. 아, 이것도 비닐이야. 이거는 짜파게티를 이렇게 싸가지고 한꺼번에 뭉쳐서 짠! 낮에 먹는 라면보다 밤에 먹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어요. 김치 쫙 올려가지고 김치랑 같이. 음료수도 갖고 왔는데 이것도 따야 되잖아. 이거 보통 맥주 따라 마실 때 이렇게 마시는데. 방금 방에서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뭐? 라면 먹어. 이 시간에 라면 먹고 있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 야, 나 시끄러웠어? 아니. 나 되게 조용히 먹었어. 자고 있는데 코코님 얼짜 빠지고. 방금 나름이 문 열고 나왔는데 진짜 몰골 완전. 나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 모자이크 됐냐? 모자이크 됨. 여러분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먹을 수 있겠다. 마시니? 여러분 후루룩 갑니다. 아, 그치, 이렇게 먹어야지. 와,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방금 심장 철렁했어요. 저기 문 열고 할머니 한 분 나오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집주인 두 명을 지금 뻗어 자고 있고. 왜 두 명이야? 우리 집 애용이는 집주인을 안 쳐주냐? 애용아 미안해. 그러면 뒷태 보세요, 뒷태. 양아치니? 응? 우리 집에 있는 음료수들 다 어디 갔니? 내가 콜라 좀 먹었다. 분명히 한 박스를 넣어놨는데 좀이 아닌 것 같은데? 콜라 하나 남았는데? 아니. 그거 하나 있다. 내가 아까 너 깠는데 먹방 유튜버의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 든 게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거야? 내 배 속에 있지. 아, 기본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약간 공간 가는데?
내 근본이요. 여행 가자. 뭐 돼지 이모 먹는 거 됐죠? 마지막은 치즈로 마무리. 아,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름이 잘 때 나름이 집에서 짜파게티를 먹어봤는데 중간에 나름이가 깨버렸어요. 눈치 없게 깨버렸습니다. 아니 왜 자꾸 왜 진짜 자고 있는데 남의 집에 짜파게티 저렇게 많이 먹는 걸 처음 봐요. 아 냄새 좋지. 맛있겠다. 다 먹었니 근데? 다 먹었다. 한 숟가락도 안 남겼네. 어 안 남겼다. 빨리 양아치 남겨줘야 되나? 하나 끓여 먹어라. 어쨌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